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월 1일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집에 있는 캐포를 다 버린 거였어요. 이게 막 기능상 문제가 있고 막 별로여서 버렸다기보다는 저희 집이 산이랑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벌레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벌레가 아니에요. 진짜 백과사전에 나오는 벌레들이 나온다니까요. 야, 왜 또 점프를 해? 그리고 이 집이 좀벌레가 나오더라고요. 좀벌레가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데 외국에서 수입됐거나 아니면 좀 저렴한 가구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종이 스크래쳐 조심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었다? 그거 들어보시면은 그 안에서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좀벌레의 습격을 여름에 당하면서 캐폴 맨 밑판? 나무판에서 낮잠을 주무시길래 그 아까운 캐폴들을 다 처분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 집에 단 3개의 캣타워만 살아남아 있어요. 또 잘 버렸다고 생각을 한 게 저희 집에 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이 캣폴이 금방 마모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집에 있는 캣타워를 고를 때 기준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코팅이 잘 된 거,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게. 두 번째, 깨끗한 목재를 쓰는 거,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세 번째는 후지마비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캣타워냐 요거였는데, 요게 가장 중요했어요. 바동이랑 애동이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살아남은 세 개의 캣타워는요, 요것들인데요. 퍼르르팩트의 산토리니 캣타워, 후 디자인의 하임 캣타워, 플레이캣에서 주문 제작한 캣타워예요. 먼저 제 뒤에 있는 저 퍼르르팩트 캣타워인데요, 요거는 구조가 좀 특이해요. 고양이들은 되게 좋아할 구조인데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꺼려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슬라이드랑 발판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요 안에서 사람이 숙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제가 사이즈를 안 보고 사가지고요. 이렇게 방에 막 몇 분의 1을 차지할 줄은 나도 몰랐어. 기사님 두 분이서 조립을 해주시고요. 절대 혼자 조립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제가 이걸 구매를 한 거는 캣타워의 모든 면이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캣타워는 대부분 잘린면이 코팅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애들은 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애동이가 응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묻으면 약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캣타워를 사면은 그 다이소 바니쉬를 사서 다 일일이 발랐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장인정신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후지마비 아이들이 빙글빙글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구조의 캣타워였어요. 요 브랜드에 요런 제품도 있고, 또 다른 브랜드에도 이런 슬라이드가 많은 제품이 많지만, 애초에 내 다리가 멀쩡한 고양이를 기준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요런 구멍으로 후지마비 아이들이 빠질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동선이 끊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후지마비를 반려하는 비율이 현저히 적으니까. 그리고 요 안에 해먹도 있고 벙커도 있고 공간이 넓어서 뭐 아이들 숨숨집이나 쿠션 같은 정도는 안에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후추가 갑자기 캐티를 타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요새 아주 칭찬 중독이요. 그래서 퍼르르팩트의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아주 튼튼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졌다, 모든 면이 코팅이 되어 있다, 후지마비도 사용이 가능하다, 해먹이나 여러가지 좀 놀거리가 많이 있고 안쪽에 숨숨집이나 스크래처를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 50만원대에 샀는데 세일하면 40만원 후반대에도 있더라고요. 세일할 때 꼭 사시고요. 크기가 크다, 그리고 카페트 색깔이 한가지다, 그리고 창문이 많아서 좀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깔끔한 느낌은 덜한 거, 이게 단점이고요. 이제 다음 캣타워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후 디자인의 하임 캣타워예요. 요거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협찬받아서 한번 썼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거 제 돈 주고 제가 이사와서 다시 구입한 캣타워예요. 얘는 그런 감성이 좀 있어. 대표님이 좀 뭘 좀 아는 분이셔. 그래서 아무데나 놔도 캣타워가 너무 예쁜 게 장점이에요. 대부분 자작나무 합판을 많이 쓰잖아요. 옆모습이 줄무늬인 거. 근데 요거는 진짜 나무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진짜 진짜 예뻐요. 막 목공소에서 주문 제작한 그런 가구 느낌? 대신 그래서 작지만 좀 무거운 편입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이게 진짜 거대하거나 진짜 뚱뚱한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동선이 살짝 불편할 수 있어요. 좁은 공간을 위해서 애초에 나온 캣타워이기 때문에 동선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 8, 9kg 우리 애들까지는 편하게 쓰는데요, 이 이상 쓰면은 잉잉 이렇게 다닐 것 같아. 근데 고양이들 특! 좁은 걸 좋아하잖아요. 진짜 잘 써요. 제가 일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책상 옆에 배치를 해놨는데 지금 거의 사과나무 수준으로 애들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여기서 결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발판이 금이 간 거야. 이거를 문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수리하다가 애들 다칠까봐 그냥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하임 캣타워도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 좋은 나무를 쓴다. 두 번째, 어디에 놔도 예쁘다. 세 번째, 좁은 공간에 놓기 좋다. 네 번째는 후지마비 아이들도 이 밑에 1층이랑 2층이 넓어가지고 슬라이드만 놔주면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애동이가 2층까지 쓰고 있거든요. 단점은 무겁다, 그래서 흔들림이 적기도 해요. 두 번째는
10km가 넘으면 뛰어다니기 힘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발판의 색상이 이것도 한정적인 점 이렇게 있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캣타워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맞춤 제작이지만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소개를 할게요. 마지막은 플레이캣에서 주문 제작한 캣타워예요. 플레이캣은 제가 애동이 캣타워 때부터 그렇고 애동이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다 주문 제작을 맡겼던 업체고요. 저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목공소에서 거절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요 플레이캣은요 원래 캐드커 전문 브랜드예요. 기성품 캣폴 캣타워도 있으니까 굉장히 튼튼한 제품들 홈페이지에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혹시 설치를 좀 다르게 하고 싶다던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사장님한테 카톡 문의하시면 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거는 제가 거실에 좀 예쁜 압도적인 그런 캣타워를 놓고 싶어서 주문 제작을 했고요. 당연히 애동이랑 바동이랑 같이 쓸 수 있도록 후지마비를 위한 디자인을 설계를 했어요. 저랑 비슷하게 제작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놓을 공간 크기만 좀 대충 재가지고 사장님께 으띠랑 똑같이 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슬라이드 타고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후지마비 아이들이 배변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투명하고 도톰한 필름을 카페트 대신 깔아놨어요. 아 올라가는 슬라이드는 꼭 기본 카페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지마비 아이들이 못 올라가요. 그리고 애들이 가끔은 막힌 곳에서 이렇게 자고 싶어 하길래 위쪽은 반원 모양으로 막아뒀어요. 이것도 장단점을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원하는 니즈를 최대한 충족해 주시려고 한다. 세 번째 제작부터 설치까지 진짜 꼼꼼하게 해주심. 사장님이 직접 오실 때도 있고 직원분이 오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 사장님이 와서 해주셨어요. 네 번째 카페트 색깔 여기는 아이보리 색깔이 있습니다. 단점은 제 거가 좀 급하게 제작을 맡겨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코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바니쉬를 발랐고 이거 말고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춤 제작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캣타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세 브랜드 다 사장님이 되게 장인정신을 갖고 만들어주시는 곳이라 여기서 어떤 제품을 사셔도 캣폴보다 안정적이고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브랜드 참고하셔서 마침 캣타워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감자님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또 타워바이오에서 직구도 또 잔뜩 했고 소개해드릴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인사는 하고자. 그러면은 바이바이.